안녕하세요. 유초등 아킬레스 플랫폼 문다를 만들고 있는 신지연이라고 합니다. 디캠프에서 많은 대표님들 만나면서 제가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사업적 기회도 많이 얻었었는데요. 패밀리 살롱 통해서 이제 대표님들과 교류를 하고 또 여름이라서 이곳저곳 놀러 가고 싶은데 사실 놀러 가기가 대표는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이랑 교류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패밀리 살롱에 참여를 하고 싶어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자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욱이라 합니다. 패밀리 살롱이 이번에 좋았던 건 뭐냐면 사실 하루 종일 어디에 놀러 가거나 이러면 좀 부담스럽긴 해요. 왜냐면 계속 메일도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리모트 워크 컨셉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좀 더 바란다면 패밀리 살롱 리모트 워크 이런 컨셉으로 좀 다양한 장소에서 조금 더 자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퀀트 투자 플랫폼 트레이딩 뱅키를 만들고 있는 타임퍼센트 대표 장기벽입니다. 디캠프가 제 고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처음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을 때 그 시작이 이 디캠프 오피스 아워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때부터 스타트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초등학교, 유치원 이런 개념이에요, 디캠프가.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디캠프인 것 같고 그 공간이 리모델링 돼서 앞으로도 더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